드라곤은 진짜 내가 알려줄게요. 유명한 걸로 유명하네. 참모총장 사보가 센 거지. 얘가 쎄? 사보 스승이라고? 억지야. 나 얘 아직 모르겠어. 써니오에서 검증 받아. 너는 여기서 써니오 뿌시는 걸로 검증 받아. 자, 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요건데요. 티어메이커. 오늘 이거 할 겁니다. 원피스 캐릭터 티어메이기.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 기준. 그냥 적당히 강하다를 하나 올려놔야 돼요. 크로커다일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크로커다일을 한 A다 놓고 크로커다일 먼저 나와가지고 좀 아무래도 묘사가 허접하게 된 건 있는데 칠무에기도 하고 칠무에서 전투력으로 봤을 때 개코무리아보단 떨어지겠죠? 개코무리아가 얘보단 높아. 크로커다일보단 높을 거 아니야. 개코무리아는 설정상 카이도우랑 맞짱을 떴다가 조지고 멘탈이 터져가지고 절대 안 죽는 동료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좀비를 만들었는데 절대 안 죽는 대신에 그때 전력을 엄청나게 잃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얘가 좀 상태가 안 좋아졌어. 크로커다일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래도 근소하게 좀 S클래스를 넣어야 되지 않나. 근데 지금 현재로 치면은 좀 내려보낼까요? 내려보내자. 루피 하나 올릴까요? 루피? 루피는 제가 본대가 지금 101권까지 봤어요. 카이도우랑 티격태격 하는데 카이도우한테 좌털리고 빠졌다가 로우와 친구들이 구해줬어. 잠수함으로. 그치? 일단 SS에 넣겠습니다. SS. 조로. 얘가 파워업을 했잖아. 근데 제대로 싸운 적이 없어. 그냥 카이도우랑 찰론링링 날뛸 때 막 막은 거? 그래서 얘가 세다 세다 하니까 나도 가스라이팅 당한. 더블 S에다 넣겠습니다. 나미가 내가 그때 말할 때 세졌다 세졌다 했는데 왜 세진지 몰랐거든? 근데 얘가 처음에 제우스를 데리고 있다가 제우스가 다시 도망갔는데 다시 온 거였더라고. 진짜 솔직히 말할게요. 어거지야. 너무 매끄럽지가 않아. 크리마텍트에 나미를 파워업해야 돼서 필요하니까 들어간 느낌이 너무 나지 이게 너무 뭐 매끄럽게 들어간 느낌이 아니야. 아무튼 제우스가 들어와서 되게 세졌는데 제우스가 어떻게 되냐면요 유도탄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세졌는데 그래도 나미랑 크로커다일하고 싸운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6포 되는 거야. 6포. 그러니까 A까지는 못 올라가고 샬롯 링링의 제우스를 어거지로 가져갔으니까 B에다는 내가 랭크를 시켜줘야겠다. 우섭은 버전업을 할 때가 됐는데 식물 날아가가지고 이상한 특수 탄환을 던지는 애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식물 탄환이 개쎄다 이런 느낌이 아니야. 그치? 크리링을 예로 들어보자고요. 드래곤볼. 기원참 던지면 어떻게 돼? 기원참 맞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근데 얘 식물 탄환 직격 맞으면 눈 호해져가지고 털썩 쓰러지긴 하지만 왠지 다시 일어날 것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크로커다일하고 붙으면 아닐 것 같다. 물론 얘는 파워업을 했는데 얘도 파워업을 했겠지? 알라바스타에서 만났을 때 크로커다일이면 얘가 해볼만 할 것 같은데 C로 보내겠습니다. 쌍디가 센데 와노쿠니에서는 다시 슬슬 활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S에다 놓겠습니다. 초파. 이제 얘는 럼블볼 먹고 시간도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거대 개수가 되는데 그렇게 임팩트가 있진 않아. 이때는 무서웠거든. 되게 세 보였거든. 진짜 얘 끝판왕인 것 같았거든. 이제 의식이 있어가지고 눈알 그리니까 안 세 보이더라고. 그래서 얘는 변신했는데도 압박이 없어. 옛날에 변신 시간 짧았을 때는 진짜 압박이 있었는데 C로 가야 될 것 같아. 얘 되게 약해. 니코로비는 관절기를 쓰거든요? 근데 얘가 그렇게까지 버전업이 되진 않았어. 처음에 등장할 때는 크로커다일 아래였겠죠? 근데 지금도 나미보단 쎄. 딱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나는. 프랑키가 은근히 쎄요. 프랑키는 광역 공격도 돼가지고 여기로 넣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브룩, 쾌감이죠? 일단 나미보다는 쎌 것 같아요. 나미랑 붙었어. 요호호 하면서 팬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미가 성질 내는 순간! 스르륵 지나가면서 베어버려. 그러면 검은 자위 없어지면서 콕 하면서 쓰러지려고 하는데 제우스가 자동 공격해가지고 소울킹 쓰러질 것 같다. 그 정도로 제우스의 버전업이 좀 세다. 요 정도로 봅니다. 자, 얘 세죠? 일단 상디보단 세. S 앞으로 가겠습니다. S 앞. 얘네랑 비빌 거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얘 비빌 수도 있어. 진짜. 아니 여기 경계인 것 같아. 여기. 실제로 싸워서 진 적이 없어요. 얘는 일단. 한 칸씩 때려. 다. 요 정도 느낌이지 않을까. 자, 이거는 죽었죠? 죽었으면 F예요. 자, 써니오랑 초파랑 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개패죠. F보단 높겠죠. 자, 다음. 골디로저는 엄청나게 뛰어난 해적은 맞지만 뭐 보여준 거 있습니까? 근데 극장판을 안 봐서 모르겠어. 일단 더블 S에다 놓겠습니다. 샹크스. 샹크스는 이쪽에 가야죠. 그쵸? 럭키루. 처음에 총 쓰면서 등장하죠. 럭키루는 그래도 간부니까 요쪽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리고 야솝. 얘는 총을 다루거든요? 근데 얘네는 정보가 너무 없어. 그치? 근데 간부니까 요 정도로 갈게요. 벤베크만은 그래도 징베보다는 왠지 셀 것 같고 요 정도 느낌이죠.
얘는 루피 마을에 있었던 착한 여자거든요? 너는 여기야. 밥이죠. 히그마 세죠? 산적 왕이니까 밝은 회색까지는 올려주자. 코비 세졌죠? 직원도 배우고. 요쯤에 랭크 하겠습니다. 헤르메포는 뒷기선 먹은 자식인데 살짝 떨어지는 F급. 요 정도로 해놓겠습니다. 알비덴은 강할 수가 없어요. 근데 버기 딜리버리에서 활약을 해서 여기 딕기선은 세요. 딕기선이 써니오 개패면 다 장작되죠. 근데 얘가 질 것 같아. 왜냐? 프랑키가 자동 공격 시스템 넣었을 것 같아. 딕기선 장작 만들려다가 터질 듯. 쿠이나? 조로 소꿉친구. 옛날에 천재적이었죠. 그래도 얼라 아니야? 아무리 검술의 천재라도? 너는 여기가 맞겠다. 현생이 뭐 있는 것처럼 웃거든요? 써니오 미만인 것 같아. 써니오. 거기 근데 본거가 좀 있어가지고 세지 않을까? 일단 딕기선보단 세고 동강동강이니까 이 정도로 놓겠습니다. 오디는 진짜 수련 안 했어. 오디는 딕기선 아래야. 사자가 더 세거든? 사자는 요 정도. 고개사, 캐버디. 캐버디랑 얘랑 비슷하거든? 근데 싸움은 캐버디가 더 잘해. 얘는 사자 없으면은 사실 좀 안 돼. 한 요 정도? 자, 얘. 마을 지키던 개, 초반에. 걔는 아줌마가 이길 듯. 할배는 개 밑. 걔한테도 털릴 듯. 상자맨? 상자맨은 할배한테도 털릴 듯. 얘네는 그 우손마을 거짓말쟁이 3명이거든요? 안 되겠다. 너무 밥들이 많다. 네가 여기 짱. 캡틴 크로 세죠? 작살이라는 스킬을 쓰면요 의식을 잃는 대신 그 주변을 스플래쉬로 다 조져버리는 환상적인 기술을 쓰거든요. 근데 써니오는 못 이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원투 장고. 장고는 최면이 강한 거거든? 최면이 은근히 세요. 근데 얘가 지도 걸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슷하지 않을까? 알비다랑 양이네? 캡틴 크로 간부. 얘네가 병력 이끌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조로가 길 막고 조패인데 얘네 좀 약간 고전했을 거야. 근데 사자가 아닐 것 같아. 카야? 고잉 메리오 주인이에요. 병들었어요. 꼬마 미치죠. 조니와 요사기인데 마운티 헌터고 조로를 업계 선배로 대접하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사자는 못 이길 것 같아. 풀보디가 처음에 등장할 때 임팩트 있었어요. 해상 레스토랑 말라티의 블랙 컨슈머로 등장하거든요. 사자보단 세지 않을까? 이 정도로 늦죠. 제프 지금 요리만 잘함. 제프 싸움 못하잖아. 왕년에 잘나가지 지금은 약하잖아. 제프는 못 부셔요. 고잉 메리오도. 그래서 수명 대결로 하면 고잉 메리오가 이겨. 이렇게 하겠습니다. 팔. 근데 얘는 안 좋은 게 있어. 뭐냐면은 데미지를 허용하면 멘탈이 급격하게 무너져. 사자 선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미호크는 칠무의 자랑이죠. 어디 고장의 자랑, 누구 국가고시 합격 뭐 이런 게 붙어있잖아. 칠무의 자랑이야. 얘는 심심해서 칠무에 한 것 같아. 여기까지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론 나왔네요. 아론 징배의 의형제. 근데 얘는 초반에 나와서 전투력 너프당한 느낌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쯤 한 요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핫지도 세요. 조로가 3도류? 얘는 6도류. 핫지는 나중에도 위대한 왕래도 나오니까 요정도 해둘게요. 바다소 모음 개세거든요. 근데 써니오는 못 이길 것 같아. 이정도? 코오로비는 이제 어인 무술이라고 처음 이제 등장을 시키는데 물속에서 훨씬 센 무술로. 얘는 권법가예요. 개인적으로 얘가 더 센 것 같아. 얘보다는 벨메일 나미의 어떤 롤모델이 되어줬고 정신적 지주죠. 해군 출신이지만 쿠이나한테는 안 돼. 칼스넨네 이길 수 있어? 난 못 이긴다고 봐. 얘는 이제 유바실이 건팔던 할배였던 것 같은데 3대 귀철하고. 그래서 이거는 팔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로가 오히려 좋아. 나의 운을 시험해보겠어. 그래서 검을 샥 던져서 축축축축 돌아가는데 팔을 딱 내밀어. 슉 하면서 팔을 지나가. 그러면서 팔이 멀쩡해. 거기서 잘렸으면 이제 샹크스지. 얘는 검 다루는 상인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다루지 않을까요? 다 검 다루니까 요쯤에 늦게요. 검사 라인. 뭉게뭉게는 능력은 좋아. 근데 지능이 떨어져. 핫지? 화이트 블로우로 개패할 수 있죠. 아론? 화이트 블로우로 개패할 수 있죠. 근데 제우스보단 안 돼. 요 정도? 타시기 대령은 뭉게뭉게 부관 느낌인데 검덕후입니다. 설정이. 검에 대한 그 빠삭해. 실제로 자기가 검사기도 하고. 요 정도인 것 같아. 드라곤은 진짜 내가 알려줄게요. 유명한 걸로 유명하네. 근데 계약할 수도 있잖아. 싸우는 거 봤어요? 아무도 없어. 본 사람. 참모총장 사보가 센 거지 얘가 세? 사보 스승이라고? 억지야. 스승이라고 더 센 거 아니야. 나 얘 아직 모르겠어. 써니오에서 검증 받아. 너는 여기서 써니오 뿌시는 걸로 검증 받아. 비비 약한 걸로 하면은 둘째 가면 서럽죠. 일단 이 자영업자들은 못 이겨. 아, 비비 간부였지? 딱 여기야 넌. 예, 미스터 원. 얘는 칼칼 열매라서 몸이 칼로 변해가지고 조로랑 붙었는데 결국 지거든요. 그러면서 조로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조로 경험치예요 얘는. 요 정도 올리겠습니다. 봉쿠레, 뉴하프 권법. 간지 캐릭터죠? 봉쿠레가 특이하게 이제 합쳐져 있어요. 남자, 여자가. 한 요 정도. 미스터 3, 버기 딜리버리 간부죠? 미스터 3, 봉쿠레보단 약해. 한 요 정도로 됐죠. 어, 여기 대포도 있네? 얘 상위 호환이네? 여기.
얘는 지 능력을 잘 사용을 못해. 얘가 어떻게 하냐면 빈 권총에 숨결을 불어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총을 쏴. 그러면 펑 터져. 근데 막 코딱지 써가지고 막 싸워. 능력은 자기가 닿는 거는 다 폭발 물질로 만들 수 있거든. 헌터한테 나왔으면 다 터뜨리고 다님. 근데 얘가 깨우쳤을까요? 자기 포텐셜을 깨우쳤을까? 안 본 사이에? 그럴 리는 없다고 봐. 넌 걔 아래야. 와프로가 이론상으로 쎄. 얘는 생긴 게 비호감이고 하는 짓이 비호감이라서 그렇지 능력 자체는 되게 센 능력이야. 어처구니 없이 리타이어한 게 있어. 와프로는 그래도 3보단 쎄하지 않나. 닥터 쿠로야? 초파스승? 쎄긴 쎈데 전투급은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자영업자들은 못 이겨. 술집에 시비 트는 사람들 계속 상대해야 돼. 히루루크 미친놈이죠? 근데 얘 엄청 폭력적이야. 싸움 잘해. 아 그래도 천재 검술 소녀한테는 안 되지 않을까. 에이스 세죠. 에이스는 인정이죠. 기본적으로 흰 수염의 2번대 대장이야. 근데 마르코가 1번대 대장인데 마르코가 또 짬이 있으니까 좀 해준 것도 있거든? 얘가 좀 아직 덜 연끌어서? 그럼 사실상 흰 수염 해적단에서 에이스가 거의 탑이라는 건데 탑이라는 거는 뭐야? 맨베크만하고 거의 비벼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은 전적이 안 좋아. 전적이 요 정도 느낌인 것 같아. 혁명군 대장 그렇게 세진 않은 것 같아. 딱 요 정도야. 소꿉친구잖아. 페루 내구도는 미쳤어요. 늙어 죽을 때까지 싸우면은 페루 상당히 위에요. 와포루한테는 안 될 것 같다. 베람이는 이제 그만뒀죠. 그래도 베람이다. 근데 이겨는 못 넘어. 써니오를 어떻게 부셔. 얘가 스프링으로. 이거는 프랑키가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자동으로 싸워. 이거 아 베람이 무장색도 써? 딱 여기 요 정도. 센고쿠 부처님 손바닥으로 장풍 날리죠. 센고쿠 더블 S는 가야 되지 않나 싶어. 쭈루는 중장인데 참모의 느낌이야? 쎄서 그런 게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도플라밍고가 쭈루 만났을 때 도망갔다고 그 젊었을 때 그 쭈루 만나서 여기다 넣을게요. 쭈루 도플라밍고 쎄죠? 얘가 실실열매로 세장 만들었을 때 그 임팩트가 엄청 쎄거든? 요 정도인 거 같아. 쿠마는 얘가 쎈지 안 쎈지를 모르겠어. 오지도 갖고 놀았는데? 요 정도 넣을게요 하면 흰수염 기준을 어디로 삼아야 될까? 죽기 직전으로 해야 될까? 근데 실제로 대장들 공격 다 막 하고 하지 않았나? 복싱 배웠으면 언어도 안 쓰고 복싱 배웠으면 흔들흔들 열매 그 정도로 넣겠습니다. 검은수염은 야 어느 정도로 쓰는지 모르겠어. 얘는 열매 두 개 아니야? 얘는 성장형이잖아. 성장형 요 정도인 것 같은데? 얘는 뭐지? 얘가 검사야? 얘 어느 정도 쓰는지 몰라서 코비가 이길 것 같은데? 깜폴 옛날에 신이었죠? 간지죠? 이 할아버지 간지인데 냉정하게 하자고요. 이겨요? 못 이겨요. 딱 이 정도인 것 같아. 딱 이 정도. NL 미쳤죠? 거물 떴다. 거물 NL은 폐기를 안 알려줬는데 지가 터득했거든요? 아래쪽 사람들이 계속 연구하고 계속 했던 걸 혼자 그냥 어렴풋이 깨우쳤을 뿐. 아 근데 이 간지는 최고였는데 그치? 질 수가 없을 것 같은 그치? 어떻게 해야 지지? 이런 느낌. 여기까지 넣어야 되지 않나 싶어. 와이퍼는 센데 NL이 셌을 뿐이야. 와이퍼는 확실히 쎄. 얘는 그리고 무서운 게 뒤를 안 봐. 그래서 얘네의 차이는 이 써니오를 부술 수 있다는 거야. 난 여기까지도 가야 된다고 봐. 얘는 확실히 좀 떨어지죠. 얘는 써니오 못 부숴. 이 정도로 넣어줄게요. 누구야? 와이퍼족 그거야? 와이퍼족 그거고. 아 이건 옛날 얘기 그거죠? 옛날의 우정 노랜드 몽블랑하고 걔. 근데 얘도 개 센데? 얘네 둘 얘기가 간지예요. 이때가 이제 원피스 전성기여서 알라바스타 때 결국 히트시키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하늘섬 간 건데 하늘섬이 지루하다는 평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 마무리를 되게 잘 지으면서 몰아서 보면 하늘섬도 재밌다. 얘는 세죠. 신관보단 세겠지? 왠지 얘는 포스 있으니까 좀 올리고 싶다. 딱 여기까지 올리겠다. 몽블랑도 거의 삐까 뜨겠죠? 근데 써니오는 못 팰 듯. 이 정도. 은여우 폭시? 얘는 쉬어가는 에피소드였죠? 근데 진짜 재미없었어. 민심 개 사나워졌었어요. 어 그냥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스토리급이야. 바다소 모험한테 안 될 것 같은데? 딱 이 정도. 쿠잔 미쳤죠? 쿠잔은 많이 올려야죠. 루피랑 떠서 이길 수 있어? 이제 루피가 이겨. 조로랑 뜨면 이겨? 안 되지. 수염하고 해서 이겨? 안 되지. 라인을 하나 더 만들자. 딱 여기인 것 같아. 여기 왔다 갔다. 이게 누구야? 아 프랑키 부하? 프랑키 부하는 자영업자 선에서 정리되죠. 워터세븐 시장인데 처음에 좀 약간 의심스러웠어 그치? 근데 아니었어. 착한 놈이었어. 얘 뚝딱 해체하죠. 목수들이 되게 세 설정이. 여기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로브르치도 처음에 목수로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반전이었지. 주민처럼 행동했는데 CP9이었어. 얘가 이름이 뭐였더라? 스 뭐였는데 얘? 아 파울리? 파울리가 동료가 된다 얘기가 있었어. 워터세븐 끝나고 동료 한 명 된다 그래가지고 아 파울리가 로프로 잘 싸우고 의리도 있고 그래서 얘가 될 거라고 했는데 아 프랑키 얘는 전투력이 센데 이런 사람들한테 비빌 건 아닌 것 같고 딱 여기까지 아닌가 싶어. 신관 아래 써니오는 이기겠지. 근데 상성 때문에 이기는 거고
로브루치는 규격 외죠. CP9에서도 도력이 제일 높고 지금 이제 CP0으로도 활동하는데 요 라인부터 시작해야 돼요. 얘가 이제 되게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표범이었나? 아무튼 그랬는데 무투파잖아. 루피도 무투파였단 말이야. 진짜 미친듯이 싸운 게 이제 간지였지. 그냥 그럴 줄 알았는데 되게 셌다. 여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까꾸랑 제브라가 둘이 경쟁이에요. 근데 나중에 얘가 표지 연재할 때 어떻게 됐냐면 CP9 애들 다 데리고 탈출해가지고 늑대 변신해서 거리 공연하면서 돈 벌어서 애들 먹여 살림. 얘가 되게 의리 있는 애예요. 늑대 센데 딱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까꾸가 CP0이니까 얘는 여기 티본 대령은 굉장히 의리의 대령이에요. 핵은 원래 다 좀 약간 이상하게 나왔는데 개간지였어. 생긴 건 엑스트라인데 참군인 티본 그리고 나름 세요. 한 이 정도. 머리 3개? 기억 안 난다. 이거 뭐야? 아 재판장? 아 나 몰라. 얘는 아무튼 약하죠. 머리 3개니까 할배 중엔 짱. 모몽가 중장이 중장 중에 네임드죠. 모몽가 중장이 거기에 나왔을 거야 처음에. 행콕한테 돌 되는 거 빔 맞았는데 정신력으로 칼 막 찔러가지고. 근데 임팩트가 와 간지다 이게 아니고 겨우 버티는데? 임팩트가 많이 떨어지죠. 써니오도 못 이겨. 딱 요 정도야. 여기서 중장 뜨 개어접해. 대장 개쌤. 아픈데 딕기손하고 상성이 좀 안 좋죠. 딕기손한테 일격을 허용했죠. 딱 요 정도인데 전성기 기준으로 가야겠죠? 오래 산 사람이 너무 억울하잖아. 그치? 전성기 기준에서는 루피보다 센 것 같고 로저보다 더 센 것 같아. 그러니까 도망 다녔겠지. 요 정도로 합시다. 피닉스 카이도우 편에서 나왔는데 얘가 좀 재수없는 게 뭐냐면은 이거 골치 아픈 걸 킹과 퀸을 한 번에 붙잡고 있으려니 역시 버겁군? 막 이러면서 잠깐 버텼을 뿐인데 굉장히 여유로운 척 하는 게 굉장히 꼴사납다. 비비는 거는 얘가 제일 잘해. 뭔가 압도하는 포스를 보여준 적은 없어. 항상 여유로운 척 하면서 비비기. 그러니까 비비기로 가면 여기야. 여기까지 비빌 수 있어. 얘네랑도 다 비빌 수 있을 것 같아. 시간 끌기.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얘도 압도 못할 것 같아. 페루선에서도 비벼질 듯.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도 비벼지고 여기서도 비벼질 것 같아. 임팩트 진짜 약해. 얘 여유로운 척 원툴 딱 여기다 놓겠습니다. 능지가 부족한 조즈 딱딱해지게 원툴이죠. 근데 쿠마한테는 안 되지. 딱 여기인 듯. 프랑키도 못 부수지 않냐고요? 그거는 차마 못 부수는 거지. 그렇게 특수상성으로 가면 안 돼. 특수상성. 압살롬은 사망했죠. 압살롬 센데 딱 이 써니오 아래야. 써니오 아래고 CP9보다 약한 것 같아. 딱 이 정도? 페로나 얘 너무 생뚱맞아. 갑자기 미호크랑 살아. 말이 안 돼. 얘도 세죠. 무기력하게 하니까. 근데 써니오 미만 잡인 것 같아. 딱 여기 오즈 세죠. 오즈랑 써니오. 써니오는 이기죠. 요 정도로 할까요? 류마 좀비 세요. 와노쿠니의 전설을 검사죠. 근데 좀비라서 딱 요 정도 아닌가 싶어. 오즈를 더 올릴까? 삼거인 할래요? 삼거인에 듀발이죠. 정형 쇼트 맞은 듀발. 얘도 센데 딕기선한테 정리될 듯. 선생은 이기고 카폰의 갱배지. 얘는 되게 나쁜 놈인 것 같았는데 토트랜드에서 보면은 뭔가 낭만이 있고 의리가 있고. 얘가 근데 세냐? 하면은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지 않나. 주얼리 보니? 얘 많이 먹는 애. 주얼리 보니는 이 아저씨 선에서 정리될 것 같은데. 호킨스 세요. 목숨 개 많이 만들어서 비비기. 근데 카이도우한테 쫄아가지고 부활로 있죠. 딱 여기야. 아 얘는 세요. 키드는 확실히 세. 초신성 중에 티어가 좀 달라 얘는. 딱 여기가 맞는 것 같아. 스크래치맨 아프. 아프가 비열하죠. 근데 얘도 세요. 세기는 소리로 싸우거든요. 음공으로 음중달 정도. 드레이크 얘는 센데 어느 정도 센지 모르겠다. 음중달 정도 세. 킬러가 스마일 먹어가지고 막 웃고 댕기거든요. 킬러 센데 딱 여긴 것 같아. 로우 얘는 세거든. 능지로 싸워 얘는 진짜로. 그래서 얘는 능력이 사실 전투형이 아니거든? 수술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악마의 열매인데 수술하고 다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열매였지 전투가 엄청 센 건 아닌데 그거를 룸을 만들고 수술실을 만들어가지고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걸 잘해. 능력이 그렇게 막 안 그럴 것 같은데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싸움. 스타일리시하게. 그래서 로우가 한 이 정도. 얘 이름 뭐였지? 배포였나? 얘도 꽤 잘 싸워. 클리크한테 털릴 듯. 딱 이 정도. 명왕 레일리. 전성기 기준으로 가야겠죠? 근데 이 전성기 때 명왕 싸운 거 보신 분 그냥 셀 것 같다는 느낌이지. 그죠? 딱 이 정도 넣겠습니다. 이 정도. 이거는 쿠마가 아니고 파시스타? 그걸로 쳐야 되는 것 같아요. 양산형 쿠마. 근데 거의 전투력 비슷하지 않나? 아 근데 약해. 맞아. 훨씬 약해. 훨씬 약해. 개부서졌어 그때 당시도. 그치? 딱 여기 이 정도. 올사리노 세죠. 원장님 최소 여기야. SS 시작해야죠. 근데 원장님이 최선을 다 안 해. 최선을 다하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어. 근데 대지눈이 좀 좋아가지고 만날 때마다 다 개패.
지금은 확실히 명왕보다 센데 옛날 명왕하고 했다면 비슷한데 몰라. 이건 그냥 요 정도로 냅둘게요. 센토마루 쿠마 기계 담당자. 쿠마 기계 갖고 다니면서 기계 풀어놓고 다시 수거하고 하는 업자야. 업자 센데 어느 정도 센지 모르겠네. 유행 쓴다고요? 얘가? 그러면 얘는 세겠죠? 그럼 써니온은 이길 것 같다. 이 정도 할게요. 행콕이 초반에 싸우고 그 다음부터 뭐 활약을 안 해가지고 좀 애매해. 그리고 얘는 노예 출신이어가지고 괜히 약해 보이는 게 있어. 그래서 나는 딱 요 정도로 봅니다. 마젤란 미쳤죠? 마젤란 감옥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인물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센 녀석을 넣겠죠. 마젤란은 3대장보다 더 센 것 같아? 이 정도지. 왜냐면은 이런 애들이 다 갇혀있어. 이런 애들이 탈출하면 개패고 막 이런단 말이야. 칠무엘보다 약함? 아, 아니야. 마젤란 쎄. 한야발은 약해요. 근데 죄인을 때려잡겠다는 사명감은 높이 살만함. 근데 전투력이 그렇게 세진 않아. 딱 여기 이앙코브 세죠. 혁명군 간부. 혁명군에 과감한 디자인들이 많아요. 생긴 건 악당 같은데 악당 아니에요. 이 선생님 아니었으면 루피 지금 저승에 있어요. 행콕보다는 안 셀 것 같은데. 이 정도 듣게요. 비의 시류. 시류가 뒤통수 치죠. 그래서 검은 수염 쪽으로 들어가죠. 아, 얘가 압살롬 죽여. 맞아. 압살롬 죽이고 열매 먹어. 마젤란급이에요? 그렇다고 여기까지 올릴 순 없어. 진짜 높게 쳐줬다. 여기 너 여기. 아오키즈는 지금 원수죠. 아오키즈가 일단 쿠잔을 이겼으니까 이 정도 느껴. 스쿼드 그래도 뭐 흰수염한테 일단 검이 박혔다는 것 자체가 센 거야. 이 정도 하겠습니다. 드래곤도 올려줄게요. 한 이 정도 되겠지. 지가 뭐 드래곤이라 해봤자 뭐 씨. 여기는 일단 제일 짱이 부짱보다는 무조건 전투력이 높은 세계관이야. 그런 세계관이라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긴 해야 돼요. 싸보 사실 근본도 없는 애인데 이런 애 나오면 안 돼. 알고 보니까 삼형제였다고 막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어? 에이스랑 루피랑 같이 지냈다고 이러면서 참모총장이래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럼 인정해줘야잖아 또. 괜히 얘네가 직책을 준 게 아니거든. 여기까지 줘야 되지 않나. 오디존슨 센데 간지가 안 나. 그러니까 보양 먹고 세지면 상관없거든? 보양 먹고도 퍼포먼스가 그렇게 나오지가 않았어. 아, 난 진심으로 써니오 못 뚫는다고 봐. 이 정도? 시라오시는 사실 등치만 크지 세진 않잖아. 고대병기를 뭐 부를 수... 아, 얘 자체가 고대병기였나? 아무튼 그런 거지. 아직 각성을 안 했잖아. 시라오시는 내가 봤을 때는 피망, 당근, 양파가 패면 울 듯. 이게 뭐야? 대신이요? 일단 어인 인원은 전투력이 세가지고 한 요 정도? 망둥어 대신이요? 망둥어 대신. 누구지? 와, 나 진짜 처음 봐. 어인 자영업자니까 여기까지 넣어줘야죠. 알라딘도 꽤 세겠죠? 알라딘은 요 정도는 돼야 돼. 피셔 타이거 세죠? 성지 마리조아를 부숨 혼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 S에다 놓을 건 아니야. 딱 여기 해주겠습니다. 여기 시저는 근데 열매가 있지? 딱 요 정도. 베르고 세요. 베르고는 나중에 도플라밍고 쪽까지 해가지고 계속 나와서 도플라밍고 쪽 간부가 처음 등장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베르고 요 정도 되는 것 같아. 여우불 키네몬. 키네몬 센데 그렇게 세진 않아. 근데 와노쿤이 버프를 받아가지고 와노쿤인들이 그냥 세서 얘가 은근히 세다? 진짜 은근히. 얘는 초파랑 붙으면 초파는 펼 것 같은데? 비스타도 펼 것 같아. 딱 요 정도? 모모노스케. 얘는 포텐셜은 있는데 지금은 약하죠. 용 변신하고 하는데 나중에 요 정도? 베이비 파이브. 엄청 세진 않아. 양악 전용인 것 같아 얘는. 한 요 정도? 푸지토라. 얘는 중력 열매 진짜 센데 운속도로 트린 듯이 얘를 어떻게 이겨. 딱 여기야 푸지토라는. 히로스 세요. 히로스는 슈가 때문에 진짜 억가당한 거임. 여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칭자오. 가프랑 붙었는데 가프한테 졌으니까 A까지는 가야 돼. 싸움하는 왕. 폭슈왕 세죠? 센데 요 정도? 캐번디시다. 얘는 파워업을 한번 합니다. 그 안에 하쿠바가 뜨면 여기 D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 레베카 세죠? 센데 딱 여기. 바를로토몰로메오도 세요. 여기 E. 백단핵 어디에 나오는데? 투기장 말고 딴 데서도 나오는데? 혁명군 뭐 가르칠 때 나오죠. 맞아. 어인공수도 백단이라서 백단핵이에요. 근데 막 그렇게 세진 않아. 딱 이 정도야. 슈가가 사기죠. 우솝한테 졌지만 능력이 너무 개사기야. 장난감 만드는 게. 얘는 좀 보호해주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지? 얘는 약점이 너무 많아. 이 정도. 라오지 세요. 라오지 전성기 때는 엄청 셌을 것 같은데. 얘가 기술이 뭐냐면은 근육연금이라고 젊었을 때 근육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근육연금을 타먹어요. 그래서 늙어서도 그걸 끌어다 써가지고 센 거야. 근데 얘가 돈사이한테 털림. 근데 젊었을 때라면 여기까지는 있지 않을까.
델린저? 얘가 세요. 얘가 일반 간부 중에서 되게 세요. 여기까지 가. 얘는 전투력이 세진 않아. 여기로 할게요. 얘 이름 뭐더라? 로신한테. 로신한테. 근데 얘가 세진 않잖아. 배 선에서 정리될 듯? 이 정도? 카이도우다. 카이도우가 여기로 가고. 지금 확실히 루피보단 세죠? 위브를 센데 어느 정도로 센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할게요 일단. 코끼리. 아 여기 끼리코. 쥬니샤는 여기. 쥬니샤를 근데 왜 올려? 아 쥬니샤가 한 방에 털었다고. 쥬니샤 이누아라신가? 밍크들 대장이니까 이렇게 하고. 네코마무시는 누구랑 붙더라? 아 페로스페로랑 붙지. 얘네 둘이 그냥 비슷하니까 얘네 놓을게요. 아 얘 어디에 나온 애들아? 아 배지부아 맞아. 얼마나 센지 모르겠네. 이 정도. 라이조랑 애들 나오면서 와노쿤이 개보기 싫다고. 라이조가 전투형은 아니야. 첩보용이지. 써니오 선에서 정리되죠? 상디 아빠 제르마. 상디 아빠 센데 딱 여기야. 여기까지. 상디 누나 얘 이름 뭐였지? 레이쥬. 아빠보단 레이쥬가 더 약해. 레이쥬 여기 빅맘이네요. 빅맘은 카이도우랑 붙여야 될 것 같아. 근데 빅맘이 더 센 것 같아 카이도우보다. 카타쿠리 토트랜드 2인자죠. 얘는 확실히 세. 얘는 여기까지 올라가도 될 것 같아. 다이후쿠 램프의 마신됨. 좀 억지야. 소원을 들어주는 게 돼야지. 왜 쥐가 램프 요정이 왜 돼. 여기까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오븐도 세요. 근데 오븐은 웃긴 게 뭔지 알아? 바닷물에 자기 손을 넣고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바닷물을 다 끓여버리거든? 근데 능력자인데 바닷물에 닿았는데 괜찮아. 바다의 신에게 미움을 받는 열매를 먹었는데. 바다에서 활개침. 잘 모르겠으니까 여기 있어. 샬롯 브릴레드 전투는 아닌 것 같아. 책보다 하나 더 낮추자. 스무디는 세죠? 스무디는 일단 장성이니까 셀 겁니다. 잘 모르니까 크래커까지 올려놓을게요. 오뎅이 1번대 대장이었나? 오뎅은 여기까지 가야 돼. 솔직히. 왜냐면 카이도우가 실질적으로 졌어. 가파는 전투력은 좀 떨어져. 근데 얘는 썩은 물고기 먹고 잘 버팀. 비비기에 능함. 솔직히 써니오 못 이길 듯. 얘가 걘가? 경단열매인가? 경단열매 세요. 예. 개사기야. 얘 때문에 거의 비벼졌다고 보는 거야. 카이도 병사 한 몇천 명은 얘가 다 조져놓은 듯. 얘는 슈가보다 더 세. 왜 그런 줄 알아요? 슈가는 장난감으로 만들어서 고장내버리잖아. 얘는 우리 편이 돼. 아 근데 동물 한정이야. 그러면은 지니샤를 집에? 키는 뭐가 센지 모르겠어. 그냥 좀 약간 뭐라고 하지? 옛날에는 막 이렇게 능력별로 이렇게 특색이 있었잖아요. 뭐 버기 뭐 팔 뭐 그냥 쎄!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물리적으로 꽝! 때려! 근데 13억만큼 때리고 7억만큼 때려서 13억만큼 때린 게 더 세기 때문에 으악! 옛날에는 고무고무총 동강동강 열매로 피하고 동강동강 열매로 나 뒤로 하나 보내는데 몰랐지? 으악! 뭐 이런 식인데 이젠 그냥 어떤 능력 무슨 열매인지는 중요하잖아. 그래서 아무튼 얘는 20억 정도 으악! 여기까지 올라가야 될 듯. 퀸은 사이보그죠? 얘는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퀸도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할배는 야쿠자기 때문에 전성기 때 할배면은 써니오 이기죠.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나. 울티가 되게 센 것 같아. 얘가 안 쓰러져. 맷집이 엄청 세. 얘는 한 이 정도? 얘가 이제 전 CP9이죠. 후주후. 얘 누구랑 붙더라? 프랑키랑 붙나? 아 징베랑 붙나? 얘도 좀 셀 텐데. 얘가 더 센 것 같아 울티보다. 얘는 기절하지 않아요? 페이지원은? 얘는 뭐 하는 거 없는 것 같아 그냥. 너는 그냥 한 여기? 얘는 좀 많이 괴롭힘. 마리아. 거미 아줌마. 거미 아줌마가 크기도 커요. 거미 아줌마 여기. 야마토 이제 동료죠? 사실상. 동료 되는 거죠? 근데 얘를... 그냥 새끼 카이도우야. 새끼 카이도우. 자 이렇게 하고 교정 들어가겠습니다. 교정. 지니샤. SSS 맞아요? 맞아요? 가프가 개세게 빵 때리게 하면 그냥 자빠질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나는 가프가 1등. 센고쿠가 손바닥으로 빵 때리면 어떻게 돼? 부처님 손바닥으로 빵 때리면 얘는 안 돼. 왜 그런지 알아요? 능력자라서 바닷물 속에 못 들어가. 얘는 바닷속을 걸어댕기는데. 그리고 이 세 명 이길 수 있어요? 로저가? 못 이겨. 왜냐? 도망다녔어. 흰수영 이겨요? 못 이기죠. 아카이노 이 다섯 명 이겨? 못 이겨. 얘가 이게 하긴 했는데 쇠약해진 흰수염이 칼침 맞고 비리비리할 때 원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전성기 때 싸운다고 치면은 못 이겨. 얘랑 칼이잖아. 누가 더 셀 것 같아 둘이 붙으면. 근데 나 이거 어디서 들었거든? 샹크스가 팔이 없잖아 하나가. 어디서 가져와서 붙인다는 얘기가 있어. 아 진짜로 원피스 막 유튜브 막 이런 데서 팔 가져와가지고 붙인대. 막 무슨 무한의 주인처럼. 그래가지고 원래 샹크스가 엄청 센 검이 있는데 그 검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게 되면은 이제 지옥 시작이다. 근데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야 진짜로. 아무튼 얘랑 붙으면은 미호크가 이길 것 같아.
얘는 사왕이긴 한데 사왕이라고 무조건 실무의 상요한이라고 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미호크는 뭔가 실무의 자랑, 실무에서 이 정도 임무를 배출했다, 시골 마을에서 플랜카드 걸듯이. 그래서 얘는 좀 세야만 해. 그래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야. 지금 현직 원수인데 미호크를 이길 수 있냐? 얘는 집념, 이것 때문에 이제 원수가 된 거지. 그게 아니면은 요쯤에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빅맘하고 카이도우랑 같이 비교가 많이 되는데 둘 다 피지컬이 좋아요, 그죠? 근데 다만 빅맘은 멘탈이 안 좋아. 얘는 그래도 좀 상식인이거든? 근데 얘는 폭주를 해. 둘이 막 싸우는데 얘는 얘 뭐야 무서워 이런 생각을 한다라면 빅맘은 그런 거 없을 것 같다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고 오뎅하고 이렇게 붙으면은 빅맘이 더 세지 않을까? 근데 오뎅이 솔직히 말하면 좀 말이 안 돼. 얘는 너무 미화가 됐어. 튀기는데 막 가만히 있어 그냥. 아 진짜로. 설명서에 의하면 사실상 이거야. 왜 그런 줄 알아? 로저 배에서 샹크스가 있었죠. 흰수염 배에 오뎅이 있었죠. 물론 나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포스면에서 봤을 때 여기까지는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자, S. 루피랑 검은수염하고 지금 현재 최고 전성기 때 비교해보면 검은수염이 아직은 더 센 것 같아. 얘는 진 적이 없죠? 아, 마젤란. 마젤란한테 좋다 했죠. 자, 그러면 드래곤하고 루피랑 하면은 아직은 그래도 드래곤이 더 세지 않을까 싶어. 한 집단의 수장이기 때문에 좀 올려주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여기까지가 더블 S라고 봅니다.